지난 15일에 열린 재판에서 박수홍의 친형은 비열하게 박수홍의 전여친 실명을 거론하면서 박수홍의 멘탈을 흔들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공분을 샀었는데요. 이날 재판에서 형과 형수는 그것보다 더욱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박수홍의 방송 활동을 위해 상품권을 구입하여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비의 대상은 PD와 제작자를 비롯한 몇몇 연예인들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했는데요. 그 중에는 박경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박경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과 형수에게 로비를 받은 사람은 나를 포함하여 단 한 명도 없다. 내 증언으로도 부족하면 추가 증인을 얼마든지 불러낼 수 있다. 또한 로비 대상이라고 밝혔던 PD들과 동료 연예인들의 진술서도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친형의 주장은 100% 거짓이다. 박경님은 박수홍뿐만이 아니라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와도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들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박수홍과 박경님은 30년 전 팬과 연예인 관계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박수홍과 결혼할 거라고 하며 둘이 결혼하는 그림을 그려서 박수홍에게 줬다고 하는데 박수홍은 아직도 그 그림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날 박경님은 박수홍에게 편지를 써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박수홍은 그러라고 하며 주소를 적어주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팬레터를 써서 보냈는데 친필로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박경님 또한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편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끈끈한 인연인 박경님을 건드린 건 형과 형수의 치명적인 실수인 것 같습니다. 박경님은 당사자나 관련인이 아니어서 뒤에서만 박수홍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였는데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안 들어주면 박경님의 성격상 어영부영 넘어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